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세 배우 러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군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5월 11일 진행 중인 2단계 군사훈련의 시작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나토가 벨라루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벨라루스군이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와 덧붙이면서 우크라이나군 2만 명이 벨라루스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벨라루스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에 시위로 인하여 한 차례 위협을 겪었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긴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전쟁에 참전하면서까지 큰 도박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10일 하르키의 국경을 향해 북쪽으로 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체르카시티시케와 루스키티시케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톤니크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격하고 있어서 9개의 마을도 탈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에서 남쪽을 10km도 채 되지 않은 북쪽에 있는 보브찬스크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경선까지 당도한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영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적지만 러시아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동부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을 빼내어 이곳에 다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제138 기계여단 일부가 하르키우에서 후퇴해 러시아의 벨고로드로 철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철수를 하고 쿠판스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쿠판스크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철도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을 사수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압박을 저지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음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0일에 이지음에서 어떠한 방향도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이지음 주변의 러시아군이 리만과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세를 위한 재편성과 정찰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 공세와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쪽으로 조금 진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경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전 지역에서는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에드부디부카, 토시키부케, 루비지네, 리시찬스크, 오리오베, 히르스케, 빌로우리부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교량을 파괴하는 등 러시아군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으로 방어선을 긋고 러시아군이 루비지네,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지역을 포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올렉산드리브카와 샨드리홀로베 주변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주변에서 정면으로 추가 공격을 진행했지만 이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에서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환비는 1대1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아조스탈 철강공장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과 공습, 지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공장에는 1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있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공격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대한 경제통합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의 공급을 시작하기 위해 함락된 127 공장의 노동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조스탈 철강공장과 별로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너무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미콜라이우 지역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갔고 오데사에 대한 공습도 이어나갔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까지 적색 경보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